지금은 이제 좌변 쪽에서 이제 뭐 집을 짓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일단 베개 모양을 이제 크게 안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이제 가볍게 뭔가 이제 정리를 하겠다. 오히려 너무 세력 작전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막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쪽을 밀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중앙은요. 사실 김창 선수 생각에는 그렇게 확실한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확실한 그렇죠, 집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곳은 그대가 두시오, 먼저. 자, 뭔가 지금 한 중앙 집, 중. 쪽으로 하나, 손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셋, 어느 쪽인지가 너무 지금 어렵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그래서 이런 열을 세력 바둑은 넘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하나 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키우는 쪽도 어렵고요. 네. 이런 곳이 막혀 있다면 정말 뭐 두기가 편한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 막혀 있다면은 뭐 이런 부분이 그렇죠. 너무 돋보이는 곳인데 일단 뭐 초대현 선수도 중앙을 지금 키우기보다는 그냥 큰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작전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중앙은 약간 미지의 곳으로 남겨두었고요. 조대현 선수가 이제 작전을 변경했어요. 네, 뭔가 일단 현실적인 곳으로, 큰곳 그쵸? 가고 그리고 이제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집은 아니니까요. 다음에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뭐 집은 아닙니다. 이렇게 둬도 이거 두고 이렇게 저 치고 그냥 한칸 뛰게 되면 그렇죠. 바로 이제 탈출이거든요. 김수영 선수의 지금 이제 뭐 붙인 수는 이 흙의 모양을 좀 이제 지우는 의미도 있지만 좌측의 침입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약간 보강하는 의미. 째려보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것도 있고 또 저는 공격적이어서 그런지 좌변에 흙두 점도 좀 째려보는 것 같아요. 좌변의 두 점은요 네. 공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단 뭐 위에서 씌워가거나 해야 하는데 그 지금 당장은 잘안 되겠죠.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뭐 아, 씌우거나 해서 공격이 그렇죠. 가능한데. 김수영 그쪽을 선수가 돌립니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요. 네. 역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변이냐, 위쪽이냐. 이제 위쪽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선후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좀더 두터움.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는 이제 흙이 나와서 끊는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 서로 백이 이렇게 끊는 수가 끊기니까요. 있으니까. 네. 여기 손을 뺀다면 이제 뭐 백은 이렇게까지 다할수 있는 겁니다. 중앙 쪽으로도 조금 더 진출을 하긴 한 거고요. 귀 쪽은 아주 깔끔해진 거죠. 그쪽 지켜놓습니까? 지금 이제 지켰다는 것은 조금 전같이 이제 당하는 것을 다 방비한 거고, 다음에 이제 이쪽을 나와서 이제 끊는 수를 또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것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큰 곳인데요. 여기를 끊으면 지금 뭐 잡기보다 아예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백에게 후수로 이한 점을 잡으라고 내어주고 네. 끊는 걸 노리는 거죠? 이쪽 부분 이제 끊는 것도 네. 누릴 수 있고 중앙으로 갔을 때는 여전히 이런 부분이 백은 큰 부담입니다. 진짜 유장하게 둔다는 네. 그런 수인데요. 자, 저기서 이제 흙이 받지 않는다면 백은
좌상 쪽 흙 넉점을 공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공격하는 네. 순간에 위험해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을 뭔가 이제 하나 받아야겠고요. 30초 하나. 지금 여기도 사실은 좀 갈등이 많이 어떻게 지키나요? 있는 자리예요. 네. 이렇게 가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가세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네. 여기보다 오히려 뭐 이렇게 낮게 가 있는 것이 더 낫기도 하거든요. 사실 좀 갈등이 있는 갈등이 곳이 되는군요. 또 그런데 중앙에 약간 백의 약점을 노릴 때는 지금같이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백이 다가오니까 흙이 붙여갔습니다. 저런 데는 왜 붙이는 걸까요? 젖히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여기를요? 네. 여기를 젖히면 보통 이제 흙만은 이렇게 두고 뭐 이제 이런 뭐 충무리에 따라 다른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뭐 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아서 뛰어가네요. 근데 이 작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 최근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인공지능은 막는 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 심리에 워낙 민감하니까요. 네. 뭐 저런 단수는 아프지 않다. 저는 오늘 바둑은 진짜 엄청나게 큰 세력 바둑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아기자기한 바둑으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네, 서로 뭐 또 네. 타협하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고 있고요. 아, 백이 그쪽을 둬요? 지금 김수영 선수는 이게 그냥 뭐 서로 타협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험은요 아마 김수영 선수 이런데 올 것 같아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 네. 좀 공격적 생각. 네. 좀 떨린다면 조대현 선수도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하는 쪽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조대현 선수가 여기를 붙일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쉽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야지 했는데 막상 여기로 오니까 있는 것은 뭔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공격 오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기 해두고 이제 다시 또 이 변화를 구한 거고요. 자, 조대현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좀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어요. 반면 김수장 선수는 7분여가 남았습니다.